안녕하세요. 비바레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숨김 자석이 들어간 미니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함께 즐겨주세요. 본드 작업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가죽하고 보강제를 전체 부착을 한 다음에 재단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사용하는 보강제는 MBR 보강제로 한쪽 면에는 0.45를 썼고 한쪽은 0.6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겉감과 안감에 각각 이렇게 보강제를 써주신 다음에 재단하실 때는 한 번에 재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원형 펀치가 들어가는 곳은 겉감하고 안감 각각 따로 표시를 해서 펀치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뒷면에 들어가는 카드칸도 따로 표시를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겉감하고 안감에 펀치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러신 다음에 안쪽에 베이스 코트하고 엣지 작업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숨김 자석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맨 밑바닥에 들어가는 부분에 LB 보강제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린 상태 그대로 본드 작업을 하시면 약간 경계선이 생기니까 테두리 부분에 PR을 좀 해주시고요. 가죽에도 똑같이 이렇게 PR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죽을 붙이고 나서는 이제 본폴더로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되는데요. 윤곽선이 뚜렷하게 나오게끔 옆면을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시면서 윤곽선이 나오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펀치가 되어 있는 안쪽에 엣지 작업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크리저 라인을 긋고 자석이 붓기 전에 미리 이렇게 바느질 라인을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크리저 라인이 되어 있는 곳에 이제 목타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목타 작업 끝나면 바느질까지 해주세요. 자, 겉에 들어가는 가죽하고 안쪽에 들어가는 가죽을 이제 결합을 해주셔야 되는데 결합하실 때는 전체 본딩이 아니고 테두리 부분에만 본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합하실 때는 뚜껑 있는 부분에서부터 결합을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겉감하고 안감하고 사이즈가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굴려주면서 붙여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한쪽 면이 사이즈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자석 있는 부분이 또 사이즈가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굴려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쪽 면이 남는 곳은 이렇게 재단을 해주셔야 되세요.
재단이 완료가 되면 윗부분에 크리저 라인을 긋고 바느질까지 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신 다음에 베이스 코트하고 엣지 코트 작업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옆면에 들어가는 패턴은 제가 하나로만 표시를 해놨는데요. 시접 있는 그 윗부분만 잘라내시면 안쪽에 안감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접을 접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 다 잘라서 엣지로 마감을 하셔도 됩니다. 옆면이 끝나는 부분 미리 표시를 해주시고요. 안쪽에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체 결합이 되기 전에 겉면에 이렇게 크리저 라인을 긋고 바느질 라인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목타 작업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합을 해주셔야 돼요. 결합을 하시고 나서 겉면에 이제 목타 라인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따라서 마름 송곳으로 다시 한번 구멍을 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느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깨끈 스트랩을 만들어 볼 건데요. 보통 스트랩을 만드실 때 양쪽에 엣지코트 작업하시는 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한쪽 면에만 엣지코트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한쪽 면에만 10mm 간격으로 해서 PR을 해주시고 보강 테이프를 8mm 라인을 써서 한쪽 면에만 이렇게 먼저 부착을 해줄게요. 이제 보강 테이프가 붙여진 곳에 이제 시접을 접어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시접을 접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강 테이프가 흐물거리는 보강 테이프가 아니고 우리가 지갑을 만들 때 쓰는 안감 있잖아요. 그걸로 만든 보강 테이프예요. 그래서 조금 더 힘있고 단단한 보강 테이프입니다. 자, 이제 반대쪽에도 보강 테이프 작업을 해주는데 이때는 끝쪽에 맞춰서 붙이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한 2, 3mm 간격 안으로 해서 부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엣지코트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엣지코트 작업이 끝나셨으면 이제 전체 본딩을 해서 반으로 접어줄 건데 반으로 접으실 때는 라인에 딱 맞게 잘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이 잘 부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스트랩은 양쪽으로 해서 바느질을 다 해주셔야 되고요. 마감을 하실 때는 개고리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스트랩 연결하실 때 주로 버클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저는 솔트레시를 이용을 해서 마감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간격으로 표시를 해서 솔트레시 작업을 해주시고요. 긴 끈이 들어가는 곳에도 같은 간격으로 표시를 해서 구멍을 뚫어주셔야 됩니다. 스트랩 마감하는 고리를 두 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아래쪽에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지금 짧은 쪽 스트랩에 고정이 되게끔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본드 작업을 해주시고 스트랩 뒷면 쪽에도 본드 작업을 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주시고 바느질 해주시면 마감이 끝나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전체적인 가방 만드는 것보다는 숨김 자석이라던가 스트랩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방 스트랩도 이런 가죽으로 만든 거 외에 치즈끈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